안녕하세요. 오늘의 요리는 흑미꽃 김밥을 만들 거예요. 뱃살과 흑미를 섞어서 밥을 합니다. 크래미 6개를 썰어 놓습니다. 햄 작은 팩 1개도 물에 헹궈 얇게 썰어 놓습니다. 당근도 얇게 썰어놔 주세요. 계란 3개를 푼후 맛소금 조금을 넣고 풀어줍니다. 팬을 달군 후 올리브오일을 붓고 계란물을 붓습니다. 약불에서 은근히 붙여주세요. 계란 3개를 다 넣기 때문에 조금 오래 걸릴 거예요. 뒤집어 주는데 찢어졌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썰 거니까 크게 개의치 않으셔도 돼요. 햄은 오일 없이 볶습니다. 어묵 두장도 물에 헹궈 굽습니다. 마지막으로 당근을 넣고 올리브오일 조금 넣고 볶아주세요. 맛소금으로 밑간을 한후 당근을 마저 익힙니다. 지단이 식으면 썰어주는 건데요. 네모 모양이 나오도록 썰어주세요. 반으로 자른 후 얇게 썰어 놓습니다. 잘라놓은 짜투리 부분도 길이에 맞춰서 반으로 자른 후 썰어 주세요. 그러면 얼추 네모나게 썰은 거랑 비슷한 길이가 나와요. 그죠? 어묵도 썰어 놓습니다. 원래는 지단만 얇게 썰어가지고 교리김밥을 싸려고 했는데요. 그냥 하다 보니까 생각이 바뀌어서 한번 꽃김밥 좀 싸보려고요. 손질해 놓은 시금치 한 단에 굵은 소금 조금을 넣고 끓는 물을 붓습니다. 끓는 물에 그냥 데치려고요. 물을 다 부은 후 한번 뒤집어 주세요. 저는 미리 깨끗하게 씻어서 데친 거라 그냥 물에 찬물에 헹궈서 꼭짜 놨어요. 맛소금으로 밑간을 하고 참기름을 넣은 후 조물조물 무칩니다. 단무지 6개도 반으로 썰은 후 다시 반으로 썰어 놓습니다. 김밥 재료 준비하는 동안 밥이 고슬고슬하니 잘 됐어요. 밥을 볼에 담습니다. 흑미밥 1kg에 맛소금 반스푼, 기호에 맞게 가감합니다. 참기름을 넣고 골고루 비벼주세요. 이제 재료 준비가 다 됐어요. 김밥을 싸볼게요. 김을 한 장을 긴 쪽으로 해서 반장을 밥풀을 묻힌 후 연결시킵니다. 아들이 배고프다 그래서요. 회오리 김밥으로 크게 한장 싸가지고요. 얼른 먹이려고요. 밥을 올려주세요. 중간에 긴 반장을 올립니다. 그 위에 김밥 재료를 푸짐하게 올려주세요. 이렇게 계란 많이 넣고서는 교리김밥을 싸려고 했는데 일단은 아들들이 배고프다니까 아들들 먼저 먹이고선요. 저는 천천히 꼭 김밥이라는 거 싸볼 거예요. 교리김밥 만들 생각으로 소고기도
안 했는데 맛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저는 좋지만 애들은 속이 안 들어가면 잘안 먹거든요. 속재료를 다 넣었으면 김말이로 김을 감싸서 꾹꾹 눌러가면서 김밥을 쌉니다. 김밥이 커서 그런지 아니면 제가 손님이 지금 없어서 그런지 조금 싸면서 엉성하게 됐다는 느낌이 좀 오더라고요. 그래도 배고파니까 얼른 썰어서 줄 거예요. 참기름을 바르고 썰어줍니다. 맞네요. 꾹꾹 안싼 티가 나네요. 그래도 뭐 맛으로 먹는 거니까 상관없겠죠? 파래 긴김 쪽으로 반장씩 잘라놓은 것을 3등분 합니다. 저는 김밥에 파래김이 들어가는 게 맛있더라고요. 파래김 작은 것에 각각 재료마다 넣어서 쌓아 놓습니다. 끝부분에 살짝 발라주는 거는 계란물이에요. 근데 역시 파래김이 얇아서 그런지 좀 찢어지네요. 싸는 게 조금 힘들었어요. 그래도 뭐 시작한 거니까 또 끝까지 싸봐야죠. 이거 싸면서 느끼는 건데요. 재료를 동일하게 놓아가지고 크게 맞춰서 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미 손은 멋대로 하고 있었어요. 김밥 한 장에 밥을 올립니다. 조금 넓게 펴서 얇게 올려주세요. 김에 싼 속재료들을 올린 후 김을 말아줍니다. 밥을 끝까지 놓아줘야 되겠어요. 마른 다음에 보니까 워낙 김으로만 말려 있어서 잘안 보이더라고요. 파래김이 찍혀서요. 이번엔 김밥김 반장에다가 양을 좀 균일하게 해가지고 놓아서 싸보려고요. 양들을 좀 맞춰서 김에다가 싸 놓습니다. 근데 이것도 밥이 없어서 그런지 좀 찢어지더라고요. 다음에 조금 더 연구를 해야 될것 같아요. 김 반장에 또 반의 반장을 붙여서 밥을 놓고선 쌀 거예요. 그러니까 김에 3분의 2 정도를 해면 되는데요. 저는 잘라놓은 게 있어서 그냥 이렇게 붙여서 해보려고요. 밥을 얇게 골고루 펼쳐놓습니다. 가운데에 계란만 놓고 말아주세요. 이게 밥의 가운데로 들어가 가지고요. 수술 모양, 그런 모양을 내고 싶어서 하는 건데요. 여기까지는 진짜 잘했어요. 맹김 반장에다가 밥이랑 만들어 놓은 재료들을 올려서요. 김에다 그냥 싸는데요. 저는 이게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다가 그냥 풀어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김에다가 밥을 얇게 펴가지고요. 올렸어요. 그 위에 모든 재료들을 놓고 말아주세요. 하다 보니까 이게 요령이 생길 것 같은데요. 아, 저도 배가 고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크게 길게 싸가지고서는 먹을 거예요. 김밥 반장에다가 반장을 부칩니다. 여기에 밥을 올려주시고요. 그 위에 지단을 골고루 펴서 올립니다. 저는 지단이 조금 모자랐는데요. 넉넉하게 올려주시면 좋아요. 지단 위에 계란 반장을 올리고요. 그 위에 모든 재료들을 올려주세요. 이것도 커서 꾹꾹 눌러가면서 한다고 하는데요. 왠지 조금 엉성하게 되는 느낌이 오더라고요.
우여곡절 끝에 꽃김밥이 완성됐어요. 썰어볼게요. 김밥 위에 참기름을 바르고 조금 도톰하게 썰어놓습니다. 썰어보면서 보니까요, 제가 말한 대로 재료가 좀 균일하게 똑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처음이라 그냥 제 마음대로 놓더니만 이렇게 됐네요. 제가 생각한 김밥은 흑미밥에 지단이 많이 들어가는 교리김밥을 싸려고 했던 건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걸 싸게 됐는데요. 이거 싸면서 생각하니까 정말 응용할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뭐, 맛은 뭐, 그렇게, 뭐, 이렇게 쌌다고 특별하게 달라지는 건 없지만, 그래도 보는 눈은 되게 즐거운 것 같더라고요. 흑밥보다는 하얀 밥이 잘 어울릴 것 같고요. 다음에는 하얀 밥으로 생각한 대로 좀 이쁘게 잘 싸봐야 될것 같아요. 김밥은 하면은 항상 시간이 쫓겨가지고 그냥 제 싸는 대로 그냥 막 싸는 게 있어서 그랬는데, 이번에는 애들 먼저 먹이고서는 시간 여유가 있어서 싸다 보니까 이렇게 싸게 되네요. 나들이 도시락으로 칭찬받을 수 있는 꽃김밥 찬찬히 이쁘게 만드세요.